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동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맞이하셨나요? 한국에서는 새해에 해가 뜨는 동쪽 바닷가를 가서 제일 처음 뜨는 해, 즉 일출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기도 하는데요. 뜨는 해를 보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서 2022년 마지막 밤 12시와 2023년을 맞이하는 자정에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밤 11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는 2023년 자정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새로운 하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북녘에서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녘동서 여러분, 2023년에도 새해에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북녘동서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북녘동포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